네, 한빛 소프트뱅크 온게임넷 스타리그 2001 시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개막전 경기를 보여드렸고요. 또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게임넷 스타리그 이번 시즌에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스타크래프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번 네. 온게임넷 스타리그 본선에 대한 예상 평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더러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번 대회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 선수들이 많이 탈락했기 때문에 흥미가 조금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경기를 직접 하면서 즐기는 분이 아닌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배틀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리 배틀넷 이런 상에서 많은 경기를 해보고 프로들의 판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의견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로 이렇게 보내드릴 비조의 경기가 바로 그것을 아주 웅변처럼 증명해주는 경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 두 번째 경기에 나설 두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요한 선수는요, 테란이 주종족이고, 소속은 주식회사 IS 소속이고, 경력은 제1의 SBS 멀티게임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었고요. 코넷배 오픈게임 대회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있는 슬레이어스 선수입니다. 박스 유명한 선수죠. 그렇죠. 네, 정환수 선수입니다. 네, 정환수 선수, 테스핀 소속이고요. 종족은 저그, 디바이너스 K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2000년도 KPJ 정규리그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낯은 설지만 그러나 쟁쟁한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 임요환 선수 하면 테란의 희망봉 아니겠습니까? 드랍십의 달인. 그렇죠. 네. 온게임넷을 통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온게임넷 엽기 대전에서 예, 그 모습을 3위. 보였었죠. 예. 네. 자, 임요환 선수와 정환수 선수요. 예. 정환수 선수. 이두 선수는 사실 임요환 선수 특히 고정 팬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 아니겠어요? 그럼요. 임요환 선수가 거의 뭐 테란의 황제 이런 칭호를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데, 임요환 선수 어떤 팬을 가지고 있다. 꼭 이기는 경기 물론 많이 하지만 이기는 경기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플레이가 화려합니다. 이 네, 선수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팬을 몰고 다닐 수밖에 없는 프로 선수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임요환 선수와 정환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될 텐데 어떤 맵에서 경기가 치러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글 스토리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맵은 기본적으로 이제 평지 맵이다. 예, 어떤 이 맵의 기본 굴곡이 없고 러시로가 그냥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바로 메인 베이스의 뒤쪽에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저 언덕들은 다 섬이고 그곳에 이제 멀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며, 또이 언덕을 이용한 공격도 전술적으로 이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 언덕을 이용한 공격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봐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는 어떤 전형적인 힘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맵이죠. 요즘 뭐 아마추어 선수들도 아마추어 그 유저들도 이 정글 스토리에서 경기를 많이 하더군요. 예,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선수들은 국민맵이다. 예,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네. 예. 임요환 선수의 테란, 정환 선수의 저그, 화려한 그런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이두 선수의 뭐, 각각 어떤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우시고, 두 선수 경기를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경기 예상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두 선수가요, 그 같은 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그 16강 16명 중에서 서로 모르는 그런 사이도 많기 그래요?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두 선수가 한 번도 붙었었던 적이 없고, 임요환 선수에게 뭐 정환수 선수에 대해서 물어봐도 모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된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너무 노출됐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임요환 선수의 수비, 정환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임요환 선수가 이 테란이 참 어려움을 겪을 때 테란의 희망봉으로 불렸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임요환 선수는 절대 수비적으로 플레이한 선수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본선에 올라와 있는 16명 선수에게 쭉 물어봤더니 어떤 선수를 우승 후보로 꼽느냐? 오히려 기욤 패트리나 쿠키봉 선수보다 임요환 선수를 꼽는 선수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16명에게 모두 질문을 했는데 임요환 선수를 우승후보로 꼽은 선수가 무려 5명이나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한빛소프트뱅크 온게임넷 스타리그 2001 시즌. 자, 개막 1. 오늘 두 번째 경기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임요환 선수와 정환수 선수의 대결,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 펼쳐집니다.
자, B조의 경기 임요환 선수가 B조 개막 경기에 나섭니다. 임요환 선수와 정환수 선수의 대결. 임요환 선수는 잘 알려진 선수, 정환 선수는 비교적 신예로 분류되는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가 임요환 선수입니다. 엄청난 팬을 또 몰고 다니는 선수예요. 예, 인물도 잘생겼죠? 그렇습니다. 테란의 황제 임요환, 화려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자,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의 꿈을 안고 온게임 내 스타 리그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정환수 선수의 모습입니다. 정환수 선수, 저그 유저 아직까지는 그 실력이 좀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고 그렇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언제든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선수. 16명의 선수 모두가 다 그런 가능성을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자, 한빛 소프트배 온게임 내 스타 리그 B조의 경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2시 쪽에 임요환 선수의 진영이 먼저 보이군요. 임요환 선수, 테란. 자, 6시 쪽에 정환수 선수의 진영이 꾸려집니다. 정환수 선수는 저그. 임요환 선수도 그 본선 진출하기 전에 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예. 거기다가 본선 그러니까 예선 결승이죠. 예선 결승 세 번째 경기에서는 자신의 숙적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김동우 선수의 저그를 맞이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그 김동우 선수를 2대0으로 그렇죠. 예. 아주 네. 물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선수예요. 자,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임요환 선수 2시 쪽 테란이고 정환 선수 6시 쪽 저그인데. 지금 뭐 진영을 쭉 살펴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 지점에서 교전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임요환 선수가요, 이 정글 스토리 임요환 선수에게 가장 이 네 가지 맵 중에서 자신 있고 좋아하는 맵이 어디냐 그랬더니 바로 네오 정글 스토리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에 반해서 정환수 선수는 이 맵이 가장 자신 없다고 합니다. 네. 정환수 선수 같은 경우는 예, 그 예선 때 보면은 테란 유저를 상대로 해서 이기고 올라왔다기보다는 보통 저그 프로토스 유저를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번이 테란 유저와 처음 그 가지는 정글 스토리에서의 경기인데 어떻게 보면 정환수 선수에게 하나의 시험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근데 바로 그 시험이 테란의 황제인 임요환이라는 측면에서 참 까다로운 시험인 셈이죠. 예. 온게임 내 스타 리그 전통적으로 이 선수들이 필살의 전략을 만들어 오는 것으로 유명한 대회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대회 선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아, 그 참 재밌는 게요. 이 선수들하고 이제 일일이 얘기를 쭉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번 대회부터는 이제 선수들이 자신이 이제 이 그 경기를 펼칠 맵을 며칠 전에 미리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쭉 이렇게 해왔는데 모든 선수가 나만의 필살 전략을 구상해왔다. 이 말을 하지 않은 선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늘 하고 또 보고 하는 그런 평범한 경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새로운 또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스타크래프트의 생명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나온다는 점, 이것이 바로 이제 온게임 내 스타 리그의 재미있는 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한수 선수는 그 이 맵에서 가장 자신이 없고 더군다나 테란 상대는 힘이 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중반을 넘어가는 그런 장기전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네. 뭔가 어떤 획기적인 본진에서의 어떤 얼커드랍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제 기분만일까요? 정환수 선수가 조금 흥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건물 짓는 모습이라든지. 자, 지금 이제 일반적인 트윈 해처리인데요. 레어버 들어가고 있죠. 네. 이 임요환 선수가 대단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숫자 유닛이 모이지 않았어도 자신이 원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유닛이 모였을 때는 일단 공격을 가보더군요. 예, 그리고 임요환 선수가 굉장히 이제 놀라운 측면 중에 또 하나가요, 아주 순간적인 판단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진짜 발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간적으로 꼭 필요한 컨트롤을 해요. 꼭 필요한 짓을 아주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꼭 그거를 딱딱 이렇게 해내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컨트롤이나 전략 전술 같은 것도 굉장히 자주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임요환 선수죠. 네, 임요환 선수 정찰을 갔는데요. 벌써 저글링이 한 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레업이 완성이 됐는데 글쎄요, 레업이 완성이 됐는데도 어떤 럴크를 생각했던 미드레 데니 졌어야 되거든요. 네. 뮤탈리스크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이게 이 네오 정글 스토리는 게스를 하나밖에 이제 초반에 채취할 수가 없고 역시 그러네요. 앞마당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앞마당 지키기도 좀 버거운 데다가 앞마당에 게스가 없다라고 한 측면 때문에 저그가 뮤탈리스크로 뭐 가는 일이 흔히 있겠냐. 예, 이러한 그 판단을 역이용해서 뮤탈리스크로 가는 저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임요환 선수가 그 정찰을 잘해가지고 들켰죠. 네. 임요환 선수가 정찰을 할 때에는 아직 그 스파이어를 짓지 않고 있던 타임이었는데 그렇죠. 정환수 선수는 나름대로 임요환 선수가 정찰이 끝난 그 타임에 스파이어를 올렸는데 임요환 선수가 글쎄요 그 정도 눈치가 있는 선수로 보여지거든요. 임요환 그렇죠. 선수가 더군다나 저그 상대로 강한 테라이라고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저그 상대로 가장 많은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 눈치는 있죠. 네. 예, 벌써 엔지니어링 베일을 지으면서 어느 정도 대비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이 온게임 레스타리그는 평범한 플레이 가지고는 먹히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저글링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 저건 뒤치기를, 어떤 빈집털이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임요환 선수의 머린메딕 군대가, 부대가 러쉬를 가면은 적당한 타이밍에 발업이 딱 된 저글링으로 임요환 선수의 본진으로 밀고 들어가 본다. 네. 예. 지난해 그 왕중왕전, 리그 때 저런 전술들이 흔히 많이 나왔어요, 테라를 상대로.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맵인 루스템플 같은 식의 이런 맵일 경우에는, 테란이 저글링 뒤치기, 소위 말하는 저글링 뒤치기를, 막기 위해서 소수의 파이어백과 소수의 메딕만 본진에 있어도 입구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저글링이 못 뚫거든요. 근데 이 맵은 다르죠. 네. 예. 자, 뮤탈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정환수 선수. 아. 그냥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로서 정면 승부를 하면 힘들 텐데요, 사실. 마치 정환수 선수는 지금 저그를 상대로 플레이하는 듯 그 유닛 조합을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의 조합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메딕이 없었을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마린을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브루더에서의 어떤 메딕의 기능이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잡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브루더로 넘어온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뮤탈리스크를 좀 어떤 이 대주고 맷집용으로 대주고 저글링들이 그 머리메딕을 둘러싸서 이제 공략하는 식의 이런 전술 패턴을 봉준구 선수가 많이 써서 성공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봉준구 선수 역시 왕중왕전 때 기온 패트리 선수에게 패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임요환 선수. 지금 정환수 선수 언덕 쪽에 멀티를 하는데요. 예,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언덕 쪽에 멀티를 했는데요. 글쎄요, 드랍십을 진짜 귀신처럼 사용하는 임요환 선수에게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정환수 선수가 지금 히드라리스크 대행을 짓는데 정환수 선수가 그렇다면 한번 심리전을 하는 건가요? 예, 어쨌든 뭐 임요환 선수 배슬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뭐 경력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예, 근데 정환수 선수가 좀 의외인 거는요. 뮤탈리스크를 저렇게 띄웠으면은 그 테란의 이 본진 쪽에서 교란 작전을 계속 그렇죠?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임요환 선수의 진영 쪽으로 날아가서 그 기동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교란을 시키고 그리고 어차피 히드라리스크 대는 만들고 럭커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보여줘야죠. 네. 아무래도 그냥 안 보이고 감추고 있다가 순식간에 뭐 어떤 가디안으로서 한번 해볼 것 같은 생각이. 같은데요. 예, 언덕 멀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죠. 예, 금방 두 군데의 그 게스 기지에서 베스핀 게스에서 이제 게스를 채취하기 시작하면은 가디언 페스트 가는 건 진짜 금방이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 정환수 선수의 진영. 임요환 선수의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자, 정환수 선수의 언덕 멀티입니다. 본진.
자, 그런데 임요환 선수의 대부대가 움직이기 예. 시작했거든요. 마린 매딕의 조합 숫자 상당히 많은데요. 아, 예, 머린들이 방어력을 업그레이드 했네요. 네. 근데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조합을 상대할 때는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사실 더 좋거든요. 근데 이 임요환 선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환수 선수가 결국에 가서는 러커를 만들긴 만들 거다라는 예, 이러한 판단으로 지금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먼저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 정말 그 본진에서는 성큼 컬러에서 방어를 하고 그 테란의 본진을 칠 생각인가요? 근데 지금 정환수 선수 저글링들이 발업도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저렇게 많은 수의 저글링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발업을 해야죠. 예, 그 비용이 절대 아까운 게 아니죠. 아, 널커와 성큼 컬러에서 데뷔를 하고 그냥 본진을 치러 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은 임요환 선수의 본진 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아, 트랩이 많네요. 트랩 많아요. 네, 임요환 선수, 그렇죠.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글링과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 정도의 예, 병력으로는 못 막거든요. 자, 저글링. 근데 저글링이 발업이 안 되는데요. 이, 아, 예. 버커를 미리 좀 지었어야죠. 자. 임요환 선수도 괜찮고 예. 임요환 선수 예. 저 컨트롤도 진짜 임요환 특유의 특기죠. 상당히 예. 놀라운 컨트롤인데 자, 양 선수 서로 상대편 진영 본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엘리메이션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변수로 정환 선수는 지금 언더버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임요환 선수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요환 선수 밀어붙입니다. 히드라이스크 그리고 이미 러커와 성급 컬러이 파괴됐습니다. 자, 지금 본진이 숙대밭이 됐는데 임요환 선수는 지금 계산이 자 보시죠. 임요환 선수의 계산은 먼저 엘리미네이션 시키겠다라는 생각인데 언더 위에 있는 멀티를 임요환 선수는 모르고 있어요. 임요환 선수가 지금 드랍십이 하나라도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글쎄요. 경기 예상이 남은 병력이 중요한데 지금 병력으로서는 오히려 그 임요환 선수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마린 매딕이 지금 해처리 그리고 에어 지금에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제 정환수 선수의 건물은 거의 모두 파괴됐는데 임요환 선수의 건물도 지금 임요환 선수 지금 미사일 터렛 주변에다가 지금 벙커를 지어놨거든요. 네. 그리고 저 미사일 터렛을 강제 그 저글링으로 강제 공격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띄워서 미사일 터렛을 가리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임요환 선수 계속해서 지금 자원을 채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배럭도 모두 파괴됐고요. 자, 이 해처리 깨졌고 자, 임요환 선수 지금 익스트랙터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 깨지면 어라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지금 벌써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임요환 선수 익스트랙터 예. 공격 깨졌습니다. 그러나 경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 타이밍 정도면 그 정환수가 지지를 칠 때쯤 된 것 같은데 왜 지지를 안 치고 있지? 예, 이러면서 좀 의아하게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양 선수 상처투성이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재밌게 되는데요. 예, 지금의 상황에서 회복력은 임요환 선수가 빠르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원 채취는 영향을 덜 받았거든요. 네, 자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 임요환 선수 황급히 자신의 진영 쪽으로 돌아갑니다. 정환수 선수는 모든 건물을 다시 짓기에는 너무 시간이 더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환수 선수 그리고 병력들이 얼마나 남았나요? 병력들 거의 잃지 않았나요? 거의 소진됐죠. 자, 병력을 거의 소진한 정환수 선수 서플라이 디포부터 짓고 있는 임요환 선수. 자, 시간 싸움인데요. 일단 임요환 선수 계속해서 자원을 채취했기 때문에 자원은 상당히 많이 남았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 이 경기 아무래도 임요환 선수가 잡겠네요. 예, 정환수 선수 섬 지역에서 저런 식으로 회복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자, 정환수 선수 과연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다시 한번 움직이는데 임요환 선수는 지금 어떤 곳에 멀티가 되어 있나 멀티 기지를 찾아다니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굳이 그 사이언스 베슬의 이레디에이터를 서로 걸어줘서 지우개를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 정환수 선수가 혹시라도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면요 지금 되든 안 되든 오버로드에 그 드론들을 실어갖고 여기저기다 멀티를 한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네. 지상 지역에다가 멀티를 하자니 예 그러자니 그 임요환 선수의 병력들이 계속 활기를 치고 다닐 것이고 섬 지역에다 멀티를 하자니 오버로드의 수송선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이동 속도가 업그레이드가 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그 식구 하염없이 날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간 문제일 뿐인데요. 임요환 선수가 이제 곧
레이스라도 만들어서 정찰을 하겠죠. 네, 임유한 선수가 그 6시에 그 언덕 지형의 그 멀티를 지금은 전혀 생각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정환수 선수의 어떤 전략은 분명히 생각해 봄직한 거였습니다. 이 임유한 선수가 이 탱크는 별로 없이 드랍십 나왔네요. 네. 경기 머지않아 끝날 것 같습니다. 드랍십의 병력을 태우는 임요한 선수. 예. 자, 저 병력이 이제 드랍되기 전까지 과연 얼마나 병력을 충원할 수 있을까? 정환 선수의 숙제인데요. 조금 어려울 듯 보이죠? 네, 럴코도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고요. 네, 네. 난감한 표정이죠, 정환 선수. 자, 날아갑니다. 정확하게 가는데요. 네. 임요한 선수. 알죠. 예, 컴퓨터로 찍어봤겠죠. 네. 네. 힘들죠. 지금 컬러니도 없고요. 그 임요한 선수를 그 머린메딕 중심으로 진행하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머린메딕에게 대단히 강하다는 러커로 수비를 하고 나는 저글링 뮤타로 들어가서 큰 타격 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네. 성큰 콜로니는 있네요. 머린메딕 내려놓습니다. 성큰 콜로니가 있습니다. 기다릴 스피도 몇 개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끊임없이 드랍이 오겠죠. 네, 성큰 콜로니 깨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원 선수 버티기가 어려울 듯한데요. 예, 방어력 네. 업그레이드 머린이 그 러커에게 얼마나 강한지 예, 그것을 정환수 선수가 약간은 좀 생각을 못했네요. 네, 정환수 선수 첫 경기 아니겠습니까? 자,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 문제일 듯 보입니다. 자, 러커 버로에스 남은 컴퓨터 스테이션으로 찍고 공격 그러나 잡아냈습니다. 다시 드랍십의 병력을 태우고 대규모의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정환수 선수가 지우개를 당한다면 의욕 상실이죠. 전의 네. 상실이죠. 지우개를 할 것 같네요. 아, 사이언스 패스를 둘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지우개. 예. 네. 지우개죠.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죠. 네. 예, 지지. 자, 정환수 선수 첫 경기 지지를 선언합니다. 아, 임요환 선수가 첫 승을 따내면서 일단 B조에서 먼저 1승을 올리는 선수가 됐습니다. 경기 재밌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일단 말이죠. 정환수 선수의 전략 있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죠. 그렇죠. 일단 정환수 선수 생각은 이 네오 정글 스토리 자신이 없는 맵이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해오고 결국 전면적으로 힘싸움을 벌인다면 승산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것을 생각했던 거죠. 네. 괜찮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중간에 그러니까 정환수 선수가 결국은 스파이어도 짓고 히라리스크 댄도 지었는데 결국은 뮤타리스크와 저글링이 주력이었고 러커는 수비형으로 사용한 그런 셈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딱 정환수 선수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 임요환 선수. 그러나 그 뚝심 참 대단하고요. 일단 이번에는 임요환 선수의 공격력보다는 임요환 선수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위기 관리 능력이 대단히 돋보이지 않았습니까? 임요환 선수가 그런 판단력이 아주 좋은 게요. 여태까지 임요환 선수의 경기를 제가 많이 봐왔는데 엘리전에 들어가서 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네. 누가 먼저 상대를 없애느냐 이런 그 식으로 싸움을 벌였을 때 임요환 선수는 거의 안 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B조에서 많은 선수들이 우승 후보로 꼽는 임요환 선수 일단 첫 승을 따냈습니다. 정환수 선수는 첫 경기 뭐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한 번의 패배가 완벽한 실패는 아니죠. 그렇죠. 네,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정환수 선수 1패를 기록하게 이렇게 되면은 B조에서는 원래 예상대로 임요환 선수와 정대희 선수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자, 한빛소프트웨어 온게임넷 스타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 또 21세기 프로게임협회에서 주최하고 주식회사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한빛소프트와 KBK에서 후원하는 대회입니다. 한국 최고의 스타크래프트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온게임넷 스타리그. 자, 2001 시즌 이제 오늘 첫날로 A조와 B조의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C조의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